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 사장님하고 또 달립니다. 영세가 정세인이 많지. 러시아 파병 간 북한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용병이든 파병이든 어쨌든 김정은이나 푸틴 박기 기준으로 볼 땐 용병. 저 둘은 파병.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걱정하더라고. 북한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현대전에 숙달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 이렇게 끝나면 북한군이 어떤 현대전에 대한 뭐 어떻게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땐 뭐 북한이 언제 한번 현대전을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6.25 때 내놓고. 6.25 내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은 진짜 이거 현대전쟁이기 때문에 현대전을 어떻게 치르는가도 많이 배워올 수도 있지. 우려해야 돼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금 현대전을 한 번도 못 치러봤어. 6.25 전쟁 이후에는 뭐 그렇게 큰 베트남 전쟁 내놓고는 현대전을 치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생각 그것도 뭐, 염두에 들 수 있어. 그럼 특수부대 강화 해가지고 현대전을 뭐, 어떻게 치는가 그것도 많이 학습해야겠지. 어쨌든 북한군 중에서는 그래도 뭐 육체적으로 보나 사상정신적 각오로 보나 뽑아서 보냈겠는데 이번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짝 전선에 가서 러시아군이 이자들에게 탱크를 태울까? 비행기를 태울까? 육전대 비행기? 아 이건 뭐 그건 러시아들 갈아놓기 인력 인력 갈아놓기 정말 바지로 갔기 때문에 얘들이 현대전쟁에 대해서 눈으로는 보지만 숙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유도 없을걸? 띠르게 뒤에는 러시아 군대가 이륙하고 있어. 앞에는 전장. 북한이 글쎄 뭐 그거 뭐 현대전을 어떻게 그 숙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보냈겠지만은 우선 첫째는 김정은이 돈벌이고 두 번째는 현대전 경험을 해낸 거고. 근데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허허 벌판에 가서 그 지형에 적응하는 것도 반영이 걸릴걸? 지형 적응 훈련을 다 했겠지. 길게이고 전쟁 매당에 뭐 내보낸다 그러지? 지형 적응 훈련이라는 건 군대 나가면 군대 제대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몸으로 그 부대끼면서 실전에 임하는 건 또 다르거든. 적어도 반년 이상 1, 2년 돼야 이게 숙달되거든. 러시아 침략전쟁에 나가서 완전 지대가 되고 벌판이 절반이고 그런 데 가서 거기에 지형에 맞는 현대전을 배워갖고 와서 한반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아, 글쎄 뭐 지형 조건은 틀려도 현대전이 뭐 탱크전은 어떻게 하고 포병전은 어떻게 하고 보병전은 어떻게 하고 공격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쓰고 방어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쓰고 그건 다 눈으로 볼 거 아니야. 눈으로 볼 거야. 그거는. 그럼. 그거는 눈으로 볼 거야. 뛸 때는 어떻게 뛰고 이거 다 보는데 김일성 족속은 늘 말했거든. 전투력 강화에서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 우리 민의 체질에 맞는 전법 이걸 꼭 하라 그랬거든. 무기 개발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자, 이건 김일서의 소리고 어쨌든 자간 뭐 현대전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경험이 있지. 뭐 생존 경험은 있겠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서 북한에 돌아갈 확률이 있을까? 뭐 다 죽진 않겠지. 근데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하게 되면 1,000명씩 갈아졌는데 북한 장병들이라고 안 죽는 그 확률이 어디 있어? 아, 그 한 3분의 1이 살아 돌아갈까? 내가 봤을 때는 3분의 1도 못 살아들 것 같은데. 그 러시아 아들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인력을 샀기 때문에. 막 밀어열걸? 막 밀어열는단 말이야. 이게 아무 전투 경험 배울라 간다 해도, 배웠다 해도 쓸데가 없는 거야. 김정은으로서는. 거기에 전장하고 북한 측의 그 전투력 강화의 이 조건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엄연하게 보면 별로 배울 것도 없어요. 아, 그래도 무기에 대한 상식은 배워올 거 아니야? 아, 이런 무기가 있구나. 이런 무기가 있구나. 아, 우리 탱크하고 러시아 탱크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 정도는 알겠지. 그래. 만약에 파병을 5천 명이 했다면 여기서 한 1,000명은 장교일걸? 북한군 군관들일걸? 30대 군관들. 이게 북한은 집단적으로 나가면 노동인력 수출 나갔다 해도 1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한다면 그 안에 지조직 책임자, 행정조직 책임자, 비밀경찰 책임자가 딱 있거든. 이것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들이 그 사살부대 맨들도 아마 사령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죽이는 부대가 있을 거예요. 사살부대는 이게 북한보다도 러시아 네. 저기서 이걸 더 달굴걸? 글쎄 지금 뭐 러시아 군대가 그 이번에 보니까 뭐 그 어디서 뭐 18명이 뭐 탈영했다는데 만약 북한군으로 나갔으면 북한군이 가서 잡지 왜 러시아군이 잡는가 뭐야? 그 주권은 안 줬겠지 북한군에게. 글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영병이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영병이지. 영병이란 말이야. 그럼 북한군이 파병으로 나갔으면 진짜 잡는 걸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북한군이 잡아야지. 그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그 영병이 러시아가 가서 지금 체포했다나. 그러니까 이건 돈 버는데도 별로 의의가 없고 현대전 경험을 배웠는데도 그저 의의가 없고 이 사람들이 파병된 그 이유 하나는 총알받이밖에 없거든. 총알받지요. 그건 뭐 그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다 인정할 거야 이거 총알받는 거. 천 명이 나갔다면 천 명은 분명히 북한군 상교라니까. 된장 다 떼고 나가서 그렇지. 전투 지휘하는 것이 그걸 익히라고. 글쎄 그건 먼저 내부 병사들만 보내거든. 작전 지휘는 아마 러시아 아들이 작전 지휘하겠지. 작전 지휘는 러시아가 하지만은 그 어쨌든 뭐 가서 내부 통제는 북한 아들이 하겠지. 그하고 거기에 군 지휘관들 전쟁 경험 익히라고 젊은 애들 내보냈을 거요. 그래. 30대 된 애들 현대전을 배운다 해도 오늘날 북한 군대 그게 필요할까? 필요나 마나 자가 어쨌든 전쟁 경험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그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경험한 게 더 높으니까. 그럼 이 때문에 우리도 이걸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가들이 한 만 명 나가서 한 3천 명이 살아온다. 그랬더니 그 3천 명이 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도망치든 뭐 했든 네.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6.25 때 보게 되면 인민군이 대구까지 다 내밀었잖아요. 그때 내비런 사람들이 주역들이 누군가? 중공군에서, 국민당하고 일선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40일 만에 부산 대구 내놓고 다 점령했던 거란 말이야. 이게 실전 경험한 사람하고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파병 나간 북한군, 용병으로 나갔든 뭐든 어쨌든 전장에는 갔다 왔으니까 생존 확률이나 뭐지 진격한 그 경험이 상 오늘날 북한 내에 있는 군대보다는 분명히 날 거야. 그럼 그 현재에게 차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김정은 정권 자체가 전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요 차이지. 이게 무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무력 강화에 김정은이 기준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그럼. 근데 무력은 몸뚱아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러시아 전쟁에서 얘들이 사용했던 모든 무기, 러시아가 넘겨줄까? 그래봤자 상용 무기인데. 뭐, 그래도 무기에 대한 그 파악은 해고 온 애들. 그렇지. 애들하며. 그러면 뭘 배울까? 뭐죠? 그런 거 배우고 올 것 같아. 북한 전력 강화에 어느 정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그 경험을 전수해 주는 데는 좀 득이 될 것 같긴 해. 그러나 남북한의 어떤 그 대결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하는 건 북한의 전쟁은 국력이 달리고 얘들한테 달린 건 아니거든. 그래. 러시아의 국력이 달린 거지. 뭐 얘들이 뭐 크게 그 우크라이나 전선을 뭐 돌파구를 연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없지. 아, 러시아 군대도 못 열었는데 북한 군이 어떻게 열어? 못 열어 그거는. 틀도 없는 소리지. 그건 총알 받으려 북한 지금 푸틴이 지금 인력을 몰래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없으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가서 북한 인력을 데려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자기도 창피하니까 밤 12시에 갔다 다음날 새벽 2시에 나간 거예요. 지도 창피하니까. 이 공산국가의 군대는요, 뭐 군사 작전을 해도 다 인력 갈아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해 전술. 네. 중공군도 그랬고, 2차 대전 때 러시아군도 그랬고, 6.25 때 북한군도 그랬고. 그렇지. 지금도 갔잖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인력밖에 갈아넣을 거 없어. 그 없지. 군사 장비 그 모든 걸 놓고 볼 때는 뭐 의문점이 많아. 러시아도 그럼. 세계 뭐 2대 군사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죽수는 꼴을 보면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가 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서 지금 뭐 크게 러시아가 선점한다는 그게 없단 말이야. 저는 일진일퇴 그저 그러고 앉아있잖아. 그렇지. 그러나 러시아의 그 용병으로 나가서 현대 전쟁이 어떤 그 핫한 경험과 그 전투력을 축적해 갖고 들어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일 것 같아. 북한 군력 강화를 위해서. 그건 너무 욕구적이거든. 아니, 근데 봤을 땐 가족도 안 할 거야. 가족한테도 안 알린다고 나도 보거든. 에이, 안 알려. 군에서 갔기 때문에. 군 병영 생활하다 갔기 때문에. 네, 안 알려. 누가 죽으면 그저 정의장한테 전사증 나온 거지. 그렇지. 전사증 날아오지. 가족한테도 안 알릴 걸. 북한, 북한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 알지, 절대 안 알리지. 안 알려.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 내부에서 그 파병된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신빙성이 전혀 없거든. 없어. 그건 헛된 소리야. 그건 북한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가는 애가 자들 그 부대 모르게 몰래 그 민가하고 통해갖고 집에다가 통보해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안 알린다니까. 근데 이 북한 군인들은 그런 미션에 제기되면 이걸 가족한테 말하지 마셔 말하네. 이거 큰일 나. 군법에 걸린다니까? 비밀 유설로. 아시,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가족한테 절대 비밀로 하지. 절대 비밀이지. 장기 기동 훈련 나갔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주절거릴 걸? 아니, 기동 훈련 나도 어디 갔다 끔찍 가족들한테. 우리 알리지, 살아봤잖아. 알아, 알리지 않는다고, 그거는. 베트남 그때 그 빙사들 나가고 다 갔다 온 다음에 알았지? 다 갔다 온 다음에 알았지? 그래. 모르거든. 가족 부모들도 몰라. 몰라. 절대 몰라. 그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어떤 경우도. 근데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파병된 데서 부모들이 막 항의하고, 이건 북한 땅에서 있을 수도 없는 현상이요. 그래. 그건 그야말로 소설이요. 소설이야, 진짜 그건. 아예를 대한민국에서 대북 방송할 때 그래. 그렇게 분다. 이게 북한 주민 사이에 확산되겠는가 말겠는가. 시간이 문제지 확산은 되겠지만은.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될걸? 그래, 조심스럽게 되지. 여기서 우리 측에서 방송해도 대놓고 뭐 저 뭐야 사람들한테 나와서 야 우리가 뭐 저 뭐야 우크라이나 파병 보내는데 절대 말 못하지. 말 못하지. 들었어도. 그 군사 분계선일 때 북측 지역은 나름 골라서 냈겠다 놓다 거주시킨 사람들이요. 보통 다 군간 가족들이. 군간 가족들이고 군간 가족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말 못하지. 그래. 말 못해. 대놓고 말 못하지. 알아도 말 못해. 그래서 북한이 뭐 북한군 러시아 침략전쟁 파병 때문에 북한 주민사회에서 어떤 내란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 어차피 나라의 수령에게 바친 아들, 딸들인데. 그래. 뭐 공사장에 나갔다 이렇게 형체 없이 죽은 것도 가족들한테 안 알리는데 시체를 보여주지 않아. 시체도 안 보여줘. 안 보여주잖아. 그 남포관문, 그 우리 동네에서 그 남포관문 건설됐다가 그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시체도 못 찾았거든. 그렇지. 시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전사증 받으러 갔다 온 거요. 그저 갔다 오지. 전사증 받으러 갔다 오지. 그 다음에 뭐 없지. 이거 보자. 이거 봐. 러시아 참전에 대한 그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한 거 이거 노동신문에 한 자도 안 나갔거든.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나갔어. 그 뭐 저게 러시아 담당 부장계 발표 있지? 노동신문에는 안 나갔거든. 그래 노동신문은 한 번도 안 나갔거든. 그건 절대 그럼 김일성 족속이 이거를 북한 내에는 적어도 국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국비지. 이렇게 한번 우리 수준에서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